저는 그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 WTI 그리고 제 옆에 있던 그 대리가 좋아했던 거는 골드 실버 진짜입니다 진짜 골드 실버 되게 좋아했던 애 있어요 골드 실버 아직도 기억납니다 골드 실버 포지션 아 골드 실버 골드 사고 실버 팔자였어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포지션이 왜 좋냐 골드 팔고 그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보통 같이 가는데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줄어졌다 하거든 앞으로는 골드가 더 많이 오른대. 그래서 골드를 사고 실버를 팔더라고. 그래서 아, 뭐 그래.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왜 좋냐 그랬더니 형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뭘 그랬더니 실버가 좋아 보입니까? 골드가 좋아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 실버가 비싼 거예요? 골드가 비싼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금이 더 좋고 비싼 거지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골드 사고 실버를 판대. 내가 그 얘기를 진짜 회의실에서 들었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서 되게 그럴듯한데 이 새끼가 약을 파는 건가? 그럴듯해서 처음에는 아 그래 골드가 더 좋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골드가 안 좋고 골드가 좋고 실버가 안 좋지 그래 잠깐만 근데 이거 절대 가격이잖아 야 그거랑 그 가격 변동하고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아 관계가 있대 빡빡 우기는데 그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뭐 지금 포지션 잡았다는데 걷다 대고 꺾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꺾었다가 만약에 진짜 골드가 세지고 실버가 캐지면 나를 얼마나 욕할 거야 여러분 포지션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라고 욕을 못해요 뭐라고 아무리 과장이고 팀장이고 본부장급 아니면 뭐라고 못해 예를 들어봐요 나스닥이야 과장님 왜 나스닥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잖아 야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어떻게 사 지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아니야, 안 돼, 안 돼, 사지 마. 이런 얘기 잘 못해요. 못해. 왜냐? 여기서 사지 마. 그랬다가 난 집에 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나스닥이 여기 있잖아? 나스닥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걔가 날안 쳐다봐. 그러면은 그 다음날 걔가 나를 안 쳐다봐. 안 쳐다봐. 그리고 그한달 정도 후에 성과평가하는 날 있잖아요. 성과평가하는 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입이 이만큼. 너 왜 그랬지? 아, 나 씨, 꼭 예전에 과장님이 이거 못 사게 해서 야, 그럼 너 기껏해 두개 샀을 거 아니야. 두 개. 그럼 이거 올라봐요. 뭐 얼마 돼? 두개 갖고. 하지만 걔는 속으로 그렇게 안 사죠. 뭐라 생각해? 아, 나는 여기서 전 재산을 레버러지로 올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한 200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진짜. 아, 나형 때문에 여기, 아, 막 이런다고 있대요. 진짜로. 아, 너두개할 거래니까. 두 개. 너 맨날 두개 있잖아. 아, 아니라고, 형. 그때. 확실했는데 아내 전재산 우리 내버려진 나 하나 한 200개 가격이었는데 형 때문에 못 사서 뭐한달 평가할 때그 소리 하고 있어 하나 진짜 하나 씨 그럼 뭐 어쩌라고 아 그럼 하든가 난 옆에서 안 오를 것 같다고 한마디 하고 갔더니 그러기 때문에 앵간에서는 포지션 얘기를 하면 안돼 앵간에서는 야 거기서 진짜 팀장급 아니면 팀장도 여러분 팀장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옆에서 본부장이 한마디 잘 못합니다 팀장이 삐져 팀장이 팀장이 삐죠.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뭐냐? 본부장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 가정해 지나가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네. 어유 지금 사면 좀 싸겠는데? 이러고 퇴근하시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회사 생활에 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지나가다가 오야 나스닥 많이 빠졌네. 어유 지금 사면 좀 싸겠어. 이러고 퇴근하셨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러고 지나갔어.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사야 돼. 아,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되고, 심지어 보고돼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나는 보고했다라는 걸 증거로 남겨야 돼. 증거로. 새벽 한 4시 반 정도. 이거 장이 끝나는 거. 4시 반, 3시 반, 5시 반, 요때, 결과보고를 드려야 돼. 조금 올랐다 예를 들면 여기서 샀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 정도 올랐어 보고 딱 드려야지 역시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그 정확하게 7244였는데 저도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본부장님 생각이 똑같았네요 딱 팔았더니 오늘 얼마 됐어? 7263 사실 별 차이 없죠 사실 별 차이 없지만 제가 그때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역시 본부장님이죠 아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 상당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아침에 새벽에 회사 와서 막 쳐서 나스닥에 대한 전망 왜 지금이 저가이며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인데 앞으로 상장 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반등이 어떻게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 포지션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 돼서 최소 예상 규모가 이 정도 됩니다 손절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딱 같이 보고 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팁이에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진짜 거짓말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팀장 다신 분 계십니다. 팀장 다신 분. 이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거 지금 겨우 본부장님에게 얘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로 치면 어디 갔어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 아주 장대 음봉이 큰 날. 예를 들면 격체 스테이션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역시 인던에서 애단 단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애들 꼭 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크게 빠진 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글로벌리하게 어떤 뉴스가 나왔어. 어떤 뉴스가 나왔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영팀에 있다 생각해봐요. 어떤 뉴스가 나왔어. 그쵸? 큰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움직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원래는 아침에 새벽 같이 가서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본부장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딱 운영 본부장쯤 되면은 아침에 크게 움직이는 보고 있으면은 사장님이 물어보거든. 사장님이 본부장한테 아침에 전화해요. 야 뭐 김 본부장, 어이 사장님 그러면 아 뭐 미국에서 주워든 게 있잖아. 진짜 CEO쯤 되면은 전 세계 신문 다 읽어요. 사장님쯤 되면 신문 다섯 개쯤 읽어. 아침에 사장님실 앞에 뭐 타임즈 뭐 어쩌고 그럴 듯한 신문은 다 있어. 그럴 듯한 신문은 물론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다 있지만 다 있어. 경제신문에서부터 그걸 딱 보는데 헤드라인이 어제 버냉키 형이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랭키 형의 말로 뭐 금융시장 크게 흔들려. 근데 명색이 금융사 CEO야. 그럼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 손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무슨 그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화를 딱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딱 들어. 그리고 얘기하지 바로 김 본부장. 그럼 김 본부장님 막 졸려 체크하다가 에? 왜요? 그랬더니 야 어젯밤에 뭐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야 이러는데 본부장님이 거기다 대고 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아야 어제 랭키 형이 한마디 했나?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은 할 수가 있겠니? 거기다 대고? 아 물론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뉴스는 언제나 있는 뉴스일 수가 있어.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 그거 맨날 하는 소리인데? 아 그 정도는 맨날 변해. 근데 사장님이 전화 왔는데 사장님한테 에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한 2%밖에 안 빠졌네. 야 나스다 2% 맨날 빠져요. 아 그거 보고 있어요. 아 나 딴 거 보세요 뭐 이러고 끊을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거기다 대고 아 그쵸 사장님 이러고 뭔가 말을 해야 돼. 그럼 잠깐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야. 아 사장님 근데 제가 바로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 자료를 끊었는데 그 새벽 그 아침에 지금 7시인데 사장님들 보통 일찍 출근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일찍 출근해. 일찍 출근해. 7시에 자료가 어딨어. 자료가 어딨어. 그럼 전화를 딱 들 전화가 아니지 바로 자리에 일어나지. 고개를 여기다 빼꼼히 들고 한마디 하지. 어이 박팀장 이런다고. 박팀장 100%입니다. 100% 박팀장. 그럼 박팀장 그때까지 출근도 안 했을 수도 있어. 첫 번째 출근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우리 박팀장님 출근을 안 했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바로 전화기를 들겠지. 따라락 핸드폰으로. 그럼 박팀장님 집에서 졸고 나오다 에? 하면 박팀장 그래 야 어제 뭐가 이때부터는 본부장님도 자기도 안다는 듯이 야 어제 내가 그 신문을 봤는데 말이야. 물론 당연히 안 보셨죠. 사장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읊습니다. 아 뭐 글로벌이 어쩌고 막 그러면 박팀장 갑자기 인생의 크나큰 위기와 함께 땀이 나잖아. 나 아직 회사에 안 갔는데 인생의 크나큰 위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크나큰 위기라고 딱 김 과장 이 과장을 딱 불렀는데 이 과장이 팀장님 자리에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본부장님한테 갖다 드릴까요? 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최대 이거 역사적 사건은 이거 과거 배경은 이거 앞으로 미래 향방은 이거고 애널리스트들의 뭐 판단을 봤더니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자리에 자료가 있네요. 본부장님한테 지금 갖다 드릴까요? 팀장님 직접 드리시겠습니까? 요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럼 보통 팀장님 그래 이 과장이 바로 갖다 줘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늦게 오면 혼날 거 아니야. 그럼 이 과장이 본부장님한테 그 자료를 딱 들고 본부장님 불과 박 팀장을 찾은 지 5분 만에 거의 완벽하게 제시된 자료 3쪽 정도 되겠죠. 두쪽 3쪽 해외 뭐 유수의 언론 기관들과 유수의 리서치센터 보고서까지 첨부 자료 한 장 착 낀 거 탁 갖다 주면 본부장님이 갑자기 눈을 탁 뜨면서 아니 이 과장이 자리에 있었나? 이러면서 그걸 들고 사장님실에 가죠. 여러분 농담인 것 같죠?
외국 애널리스트 자료 여러분 볼 때 많습니다. 전문 그 단말기들 다 있는데 농담인 것 같죠? 그 정도 큰 뉴스가 나오면은 아침에 그래서 새벽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이 한 방으로 여러분 1년 뭐 그게 없는 겁니다. 이 한 방으로 이게 현실이야. 큰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전에 어디지? 우리 회사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어디 유인전인가 자서전 같은 데서 봤는데 삼성이었을걸? 삼성전자 얘긴가? 막 술자리에서 막 무슨 어디 본부장이 막 상무인가 막 부사장급 되겠지 막 술자리에서 막 팀 본부의 신고 상무님 좋다고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전화를 딱 받았다는 거 아니야 부사장인가가 딱 받았더니 거기 뭐 사장님이나 뭐 CEO급 되겠지 부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나도 그 모르겠나 상무급 되는 사람이 딱 사장님급에 전화를 딱 받은 거야 어 박상무 그래서 어 예예 예, 사장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아 근데 별거 아닌데 아 진짜 별거 아닌 자료인데 내가 우리 회사 손익등에 요게 좀 궁금한데 혹시 회사에 있어? 이런 잠깐 바뀌긴 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내일 그 자료 좀 만들어서 그 모제 들어 출근하면은 나한테 좀 갖고 와. 그럼 여기서 박사장이 뭐라 박 본부장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어제 자서전에서 봤었어. 실화예요. 모 삼성 어디 사장인가?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사장님 제가 근데 밥만 먹으러 와서요 지금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바로? 거의 구내식당급 앞에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밥 다 먹었어요 지금 안 그래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아 이씨 제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장님 기다리세요 이러고 팍 끊어야 돼요 팍 끊어야 돼 지금 당연히 술만 딱 먹고 한 10km 떨어진 데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본부 전체하고 지금 거기서 아예 사장님 제가 내일 들어가는 대로 바로 자료 만들어서 드릴게요 사장님 잠깐만 내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러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가는 거예요 거기 CEO급 되는 분들은 이게 말하면은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진짜 와 나 지금 50m도 안 떨어져 있어 50m도 아 네 그러면서 전화기를 끊으면서 나가면서 바로 전화기를 들으면서 하는 거지 야 김팀장 이팀장 박팀장 지금 빨리 가서 자료 만들고 있어 지금 집 닥쳐 이 새끼들아 빨리 만들고 있어 나 지금 들어간다 야 20분 걸려 20분 빨리 만들고 있어 이러고 그냥 출근해서 전원이 씨 막 두들기고 그럼 본부장이 탁 문을 들고 들어오면은 5분 만에 뭘 자료건 뭐건 단 한 줄의 멘트건 이게 완벽한 자료 아닐지라도 단 한 줄의 아니면 세 줄의 멘트를 딱 손에 쥐어들고 그걸 들고 바로 사장실에 들어가야죠 아 여러분 이게 운명을 갈라 이 왜냐면은 요 자서전인가 아마 위인전 아니죠 이 사람의 그 회기록 이게 자기가 이 한방으로 사장이 될 수 있었단가 뭐 그런 거였어요 이 한방으로 내가 그분이 나중에 더 높게 가셨으니까 내가 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회고록 비슷한 거였어 회고록 비슷한 거 내가 이때 안 갔더라면 내가 술 멀리서 술 마시고 있었으니까 사장님 거 내일 드릴게요 이러고 안 갔더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소설 비슷한 거였어요 진짜로 진짜 있었던 얘기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면 어딘가 나올 거야 권호연 부회장님 책이라고? 나도 모르겠어 누구 책인지 기억이 안 나 진짜입니다 진짜 요즘 나온 책 아니야 한참 전에 나온 책이야 거의 한 5년 된 책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윗사람이 항상 그러면 힘들지 야 피곤해 에브리데이 할러데이면 아니 에브리데이 할러데이 에브리데이 그 야근되면 얼마나 힘들어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정말 윗사람이 급할 것 같은 때 딱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를 여러분 귀찮다고 넘기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상당히 진짜요 근데 가야돼 어느 때 가야되냐 윗사람의 윗사람이 필요할 때 가야돼요 윗사람의 윗사람이 필요할 때는 가줘야돼